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오해도 온센이요. 저는 오늘 태용이가 가고 싶다는 사슴공원에 가려고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가보죠. 안녕. 제 생각에 오늘 순탄하게 사슴공원에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순탄하게 오해도 온센을 갔었는데 말이죠. 무슨 색깔이죠, 태웅 씨? 저거 주황색 아니야? 주황색. 주황색인가, 살구색인가, 뭔가 애매한 색깔이네요. 혹시라도 네. 우리가 만약에 네. 길을 잘못 들어서 미아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주황색을 찍은 영상을 보면서 두고두고 후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과연 우리는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유비게이션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까는 좀 실수를 했지만 네. 결국에 그 주황 색깔 있잖아요. 네. 그거 안 타고 파란 색깔 타러 왔어요. 그죠. 파란색이 빠르대요. 얘 말로는. 저로 가자. 그럼 됐죠. 저는 걱정돼요. 갔는데 사슴이 한 마리도 없으면 어떡해? 아니 사슴 되게 많아요 형. 확실해? 네. 근데 갔는데 비 오면 어떡해?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아마도요? 아마도라니. 사실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라에는요 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1200마리의 여기 있어, 사슴이 여기 있어, 서식하고 있대요. 여기 있어. 오 사슴이다. 안녕. 안녕. 귀여워, 짱 귀여워. 온다. 와. 안녕. 도망간다. 야, 우리가 도망간다. 형이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도망간다. 오, 좋은 냄새. 가자, 들어가자.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저 술록 아니야, 술록? 사슴공원. 신났어. 이거. 헤헤, 귀여워. 기다려봐. 아, 이 사진 찍고 싶어. 맛있죠? 사슴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사슴 엄청 많아요. 사슴한테 전병 주러 한번 가볼게요. 전병 이거 주면 사슴들이 달라붙는데. 먹는 법 알려줘. 맞아, 지사에 가려나? 애기다, 애기. 저는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니 너가 오자 그랬는데 왜 너가 무서워해? 아니 은근히 이게 무섭더라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사슴들이 이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도망가. 내가 더 무서운가 봐 사슴들. 안녕. 오. 미안해. 들이받았어 내가 날. 미안해. 지금 울고 있는 애는 저를 들이받은 애예요.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이를 주는 걸 찍어볼게요. 좋아. 요시.
에이, 잘 먹는다. 응? 자.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왔나 봐요.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나도 수학여행 온 기분으로. 형 수학여행 10년 전에 간 거 아니야? 뭐야, 뭐 하는 거야? 7년 전. 7년 전? 고나이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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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나 갈래. 줘봐. 줘봐. 예! 아, 나 너 너무 무서워. 아, 너 여기 왜 왔어? 아니, 사슴이 너무 귀여운데 너무 무서워. 귀여운데 무슨 귀무? 네? 귀엽지만 무섭다. 귀무. 아, 이쪽으로 가는 게 형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나 아까 봤지? 어떤 거요? 고등학생분들이 나 엄청 잘생겼다고 막. 아니요, 못 봤는데요. 어깨가 으쓱 으쓱. 그쵸. 그래서 제가 네 스누퍼 알릴라고 스누퍼라고 말했어요. 아, 잘했어요. 저는 그런 거 못 하겠더라고요. 뭐 스누퍼라고 말하네. 네. 어? 저기 어? 야생의 사슴이 나타났다. 뚱뚱 뚜루룽 뚱뚱 뚜루룽. 어, 저는 오늘 사슴한테 두 번 들이받았어요. 왜냐면 원래 강자가 약자를 밀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태웅 씨는 사슴한테도 약자로 보여가지고 밀어내진 거예요. 아니에요. 저를 한 번도 밀어낸 사슴은 없었어요. 다들 감사하다고 고개만 숙였지. 뭐 다들, 인사하는 거? 네, 다들 감사하다고 막 저한테 뽀뽀하고 막. 또 이렇게 저희 둘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공원을 걷잖아요. 네. 되게 좋네요. 그쵸. 무대 있고. 저는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느낌인데? 오, 침 뱉는다. 무슨 느낌인데요? 에? 무슨 느낌? 이렇게 동물들과 하나 돼서 이렇게 뭐랄까요? 산책하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아요. 저 자연으로 떠날 거예요. 잠깐만요.